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그 외암 박물관이라는 소리는 애초에 좀 들어보긴 들어봤었는데 너무 어제 뵙고 마음이 참 많이 궁금했었어요, 사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 외암 박물관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매암은요, 예. 아버님 호예. 저희 아버님 호. 아. 매암의 자에 바위 암자. 매암꽃이 피는 바위. 매암꽃이 피는 바위?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시향이, 그러니까, 지금 그 329년 전에 악양으로 들어왔대. 아버님이? 저희 집안이. 집안이. 그러면서, 이제, 그곳이 뭐냐면, 매골이에요. 그러니까 매화가 피는 계곡에서 매개, 맥골 이런 식이 되는데 그래서 예. 그 동네에 이제 매개에다가 자리를 잡고 여기부터 한 4km 떨어졌죠. 예. 거기다 시향을 잡고 아, 또 아버님의 집안의 호들이 뭐냐면 돌림호예요. 매화매자를 중심으로 해서 뭐 매석도 있고 매은도 있고 매강도 있고 아버님처럼 매암도 있고 근데 어쨌든 여기는 보니까 그 홍차가 홍차의 부활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화려한 부활. 여기 홍차가 그렇게 맛있나 봐요? 맛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뭘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 매암차 박물관은 예. 원래는 이 땅이 일제강점기 시기에 1926년에 일본인들이 식민지 수탈을 하기 위해서 조선 기리산 조선님은 연수님을 만들었어요. 지금 저쪽에 보이시는 저 건물이 예, 예. 연선님의 장장의 간사예요. 남아있는 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20년 넘어서 거리선 100년이 돼가는데 아. 그래서 일본인들이 만들었던 수목원 개념이에요. 여기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미군정책으로 갔다가 예.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는 대한민국 정부 재산이 되었다 인공 때는 인공의 재산이 되었다가 이민정부의 재산이 되었다가 뭐 다시 대한민국 정부 되었는데 1961년에 할아버님 사들이셨어. 여기를. 네. 그러니까 개인 이제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개인으로 사들인 거죠. 네. 몇 평이나 될까요, 전체 부지가? 하천 부지까지 치면 이번에 이제 들어간 것까지 뭐 도로를 나와서 공사한다고 들어갔는데 예. 그걸 빼면 한 5,740평 정도.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다 차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건 예. 할아버님이 사 이 땅을 사셨고 예. 아버님이 1968년에 예. 그 저희 동네 시향에 있는 맥에 그게 있는 야생 차나무에 종자하고 예. 저 하계 있는 예. 시흥 모함에 있는 지금 일단 차를 한번 우리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기 좀 예. 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그게 무슨 차입니까? 이게 지금 세작 홍차이고요. 어? 세작 홍차. 세작 홍차 한번 봐요 그거. 아, 이 세작 홍차라고 돼 있네. 예. 부드러운 홍차인가 봐요. 네. 그 세작 홍차라는 것은 그러면은 저 간장님 조금 일찍 딴 거죠? 네, 따는 시기에 따라서 하는데 예, 보통 세작. 이제 우전 세작, 중작, 대작 이렇게 나누는데 예, 예.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따는 예. 찬집 갖고 만든 예. 발효차 홍차예요. 아, 근데 진짜 색깔이 정말 그 홍차빛을 띄었어요. 감고 저는 재다 방법을 지금 몰라서 참 궁금하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 정말 저는 사실 궁금했던 게 제가 그동안 많이 아프다가 처음으로 제가 차를, 이 홍차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간장님하고 우리 윤경 씨를 저는 제가 보는 순간에, 아, 진짜 이 매암의 홍차를 한번 마시고 싶다. 그래서 마시게 한번 우려줘 보세요. 네. 아, 이제 그래서 차나무를 심었었고, 예.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재다운이 된 거죠. 근데 예. 예전에 예. 저희 동네 이름에서, 잭살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잭살이? 잭살. 잭살. 근데 원래 작설이에요. 아, 작설. 작설인데 경상도 사투리로 잭살이 됐는데 그 중에 한 80% 정도 예. 제가 이제 발효차를 만들었죠. 한 240년 전부터 이 동네에서는 발효차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참 빨랐다 그죠? 그때 발효차가 많이 안 나왔을 건데 뭐 영국이나 이쪽 발효차들보다 예. 영국의 뭐 홍차들보다 예. 우리가 한 40, 50년 더 빠른 셈이죠, 기록. 아, 그러면 지금 홍차를 누가 만들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도 만들죠. 만드는데 저희 안 사람이 만들고. 그분이 뭐 안 사람 되시는 분이.
차만 만드시나요? 아니요, 그 목포대 학교에서 국제 차문화 산업 연구소에서 일도 하고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강의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이 차는 저희들만 만드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 다 만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사람들은 작살이라서 이게 뭔지 몰랐었는데 이제 차에 대한 학문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분류를 딱 하는 순간 이게 블랙티 공차라는 걸 딱 생각해요. 제가 간장님을 뵈면은 어떤 느낌을 사실 받느냐 하면 솔직히 지금 말씀드려도 되죠, 은경 씨. 마당새 같은 느낌? 아. 진짜 그냥 관장님 같은 느낌이 아니고 어디에 있잖아요, 절간 같은데 이런 데서 비밀리에 청소도 하시고 막 디닐 하신 있잖아, 비밀리에 하던 그런 색깔이 나요 이분한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사겠죠. 처음 뵐 때부터 어디서 뒷간에서 수행하지 않았을까? 어디 수행자인가? 원래 그렇게 뒷간에서 수행하신 것 같아요, 비밀리에. 그래서 지금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숨은 도인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셨을까. 습관적으로 비밀리에 하는 그런 거가 묵묵하게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수색이 등황색을 내서 A급 클래스의 차인데 이 차의 특징은 딱 세 가지로 나눠져요. 저는 이거를 유리잔이 없습니까? 유리잔을 제가 한번 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하면 하나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아, 보이긴 해요. 네, 홍차는 저 유리잔으로 하면은 더 저게 제가 저게 저 눈빛으로 보면 좀 황금빛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리잔으로 유리잔으로 만약에 마셨을 때는 황금색이 확 나오지 않을까. 지금 저 차의 특징은 딱 세 가지거든요. 예. 1968년에 장암을 심어서 한 번도 화학교류나 농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68년 동안 순수 그 자체로 딱 50년 된 거죠? 예.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50년이 됐는데 50년 동안 한 번도 화학교류나 농약을 사본 적이 없으니까 무농약, 무화학이요. 예, 그게 최고입니다. 자, 1번, 그리고 그러니까 원료가 워낙 좋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염색기 완전 황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유리잔을 마시면은 완전히 지금 확실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메이드.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전통의 기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예.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단일다운 단일체라 해가지고, 저희들 차는 이 지금 보이는 딱 5,000평에서만 나오는 차나무 잎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원료를 섞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가 새홍차라고, 새작홍차라고 이렇게 돼 있죠. 4월 말에 딴 거고, 야, 여기 유리잔에 보면은요, 예, 지금 황금색이 좀 돌아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아, 감히 먹을 수 없는. 보석류 중에 호박. 예, 호박. 네. 그래서 좀. 그래서 다망색이라 그래요. 예, 한 모금 더 마셔보겠습니다. 홍차가요, 단호차 잘해 놓으면은 그 맑은 청차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 홍차는 참 묘하네요. 이게 홍차인데요. 다른 데서 먹는 홍차의 붉은빛은 좀 덜 들어요. 이게 황금색 빛이 많이 나네요, 이거는. 그런데 맑아요. 굉장히 맑아요. 향도 좋은데 부드러워요. 차는 부드러운데. 단순색이 좋습니다. 직접 만드신 분을. 직접 만드신 분을. 보관을 한번 이거를
홍차인데 홍차의 맛이 나. 기법이 좀 다른 거죠. 아유, 앉아보십시오. 네. 제가 같이 기다려봐. 아니, 이쪽으로 와서. 네. 이쪽으로. 아,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걸 대답을. 아니, 제가 사실은 이 홍차 네. 정말 궁금했었어요. 맛이.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지금 먹어봤는데, 네. 이제 저도 홍차도 뭐 이거보다 좀 진한 거 많이 먹어봤는데, 이거는 정말 색깔 물론 황금색이 나는데, 청차 같은 홍차의 맛이 나요. 네. 왜 그런 맛이 날까요? 이걸 어떻게 재달해서 하셨을까? 아, 이게 그 발효 시점을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향에서 멈추시면 되는데 예. 저는 제가 이 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관장님도 그렇고.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저온 발효를 많이 하는데 25도씨 정도에서 발효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산잎 시들려 놨다가 비벼가지고 예. 그거 이렇게 한 4시간에서 8시간 약간씩 할 때마다 다른데 날씨에 따라서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더 빨리 빼고요. 온도가 좀 낮으면 더 오래 하는데 한 4시간에서 8시간 하는데 차잎이 향이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예. 근데 보통 25도씨 정도에서 놔두면 한 3, 5시간 정도 되면 이런 향이 굉장히 풋풋한 향이 많이 나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때 이제 발효 멈추고 건조를 시켜요. 네, 사람마다 좋아하는 향이 달라서 보통 높은 온도에서 하면 그런 이런 산뜻한 향이 굉장히 적으면서 빨리 발효가 되고 저희는 낮은 온도에서 하니까 이 향이 계속 오래가면서 이제 좀 가장 강하기 직전에 멈추거든요. 그래야 이제 또 발효실 이제 건조실에 들어가면 거기도 온도가 높으니까. 네, 저는 내한 박물관의 그 홍차 맛이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네. 정말 궁금했는데 정말 맑으네요. 홍차가. 저희도 이제 네. 저희 취향이 늘 맑으네. 바뀌어서 늘 이 맛은 아니었고 점점 이제 이 맛으로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보다 좀 더 맛이 뭐랄까 발효가 더 된 맛을. 네.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은 네. 물론 있을. 좀 더 중후한 맛.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래서 한 세 종류 정도 빼고 있거든요. 야, 맑은데요. 이거는 네. 굉장히 맑으면서 진하지도 않고 부드럽네요. 그리고 이제 저 차잎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저희는 저희 차잎만 쓰니까 얘들이 지금 68년부터 심어가지고 근데 얘들이 만약에 네. 얘들도 거름을 사실 필요로 하거든요. 네네네. 거름이 너무 작으면 잎들이 좀 누렇고 영 시원찮을 수도 있어요. 박해요, 거름이. 그래, 거름이 이제 그래 원래 사실 거름이 박해야 야들이 뿌리를 더 깊게 내릴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은 애들이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긴 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깎아서 풀 같은 걸 고랑에 자연스럽게 퇴비를 좀 해줘야만 얘들이 너무 지치지 않을 거예요. 네. 저희가 티백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하고 이제 유박이라고 해서 다른 분들은 좀 많이 쓰시는데 저희가 이 평수에 비해서는 작게 쓰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90 이거 이게 네. 이게 지금 좀 더 뺄 수 있습니까? 뜨겁게? 네. 더 빼고 우리 저기 이거 차 한 번만 좀 마셔볼 수 있어요? 네, 지금 바꿔드릴게요. 세자공차 세자공차 말고 한 번만 우린 거니까. 예. 두 번째 한 번만 좀 더 우려주시고요. 예. 아, 참 맛있네요 차가. 일단 차 연령 자체가 오래되니까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68년부터 심기 시작해서 50년생부터 2년생까지 다 제가 있어요.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두 분이서 애를 쓰셨다는 게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에 참 많이 애쓰셨구나. 저희가 사실은 많은 고생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그러질 못해서 방치. 아이고, 아니 제가 아니 방치를 그거 그 이 정도만 유지해 온 것만 해도 장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하신 고생하셨네요. 우리 사모님도 너무 맑으시고 저희는 저희가 이 향을 좋아해요. 아 이거 맛있네요. 에이. 향기롭고 다른 분들은 이제 화계 쪽은 조금 더 추운 지역이라 에이. 온도를 많이 사용하셔서 발효를 하시더라고요. 발효 자체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좀 더 풋풋한 맛보다는 좀 뭐랄까 깊은 맛이 많다고 할까 담백하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넣어서 얼마나 우리는 겁니까? 1분이요. 1분? 네. 딱 1분 우리시는 거예요? 네. 저게 한 1분, 제가 한번 재본 적이 있는데 1분 10초에서 15초 나오더라고요. 아, 저게요? 네. 그래서 보통은 차 1분 30초 우리라고 하는데 저희 집에서 이거 쓰면 딱 맞는 것 같아요. 한 1분 15초 정도. 네.
제가 한번 제가 따라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할게요. 이야, 색깔이 정말 이쁘네요.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차를 만들고 어떤 있습니다. 위안을 삼고 어떤 목표로 이제 박물관을 운영해 나가시는 거냐? 사모님은 어떻게 여기가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고민이에요. 네, 발전상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고민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거 힐링센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세운 건 감장님이 세우셨고 저는 이제 중간에 합류한 셈이라서 감장님이 근데, 여기를 군데군데 이렇게 아방 이런 거 저런 방갈로 같은 거 틈틈이 놓고 산책할 수 있는 산책 코스라든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가장 지금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것이 힐링이거든요. 그래 조금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렇게 녹차도 감상하고 군데군데 좀 이렇게 전시물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곳. 쉬어가면서 사진도 좀 찍고 그런 곳이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차도 좀 판매하고 저 차도 팔고 지금까지는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이제 지금 그쪽으로도 가야 발전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두 번 우리니까 이게 차가요. 이게 황금빛이 도는데 두 번 우리니까 더 아름답네요. 그렇죠. 네. 향수 번째가 더 맛있어요. 더 맛있죠. 네. 관장님 안녕하세요. 관장님이 이제 박물관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가 힐링센터처럼 관장님. 예? 네? 여기 힐링센터처럼 방갈로 저런 거 하나씩 두고 저렇게 와서 앉아서 이렇게 탁 내다보면서 이 차를 바라보면서 휴식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군데군데 저 차도 좀 좀 판매하고 차도 팔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올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안 될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대와 과거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죠. 지금 이제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버텼어요. 잘하셨어요. 엄청나게 버틴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신 건 맞아요. 분명히. 엄청 버텼는데 이제는 어떻게 안 버티고 그 버티는 게 좀 힘 안 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고민할까 생각 중 수익성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 저렇게 하고 싶다 그래 야 일로 와봐 너 악수 한 번만 하자. 우리 집 아들입니다. 앉아봐. 여기다 해먹 설치하러 왔는데 안 돼요. 안 되지 지금 모기가 얼마나 많은데. 얘 너무 잘 생겼다. 너. 이게 이제 그 고사 농차인가요? 네. 이게 이제 기법이 좀 다른 차거든요. 나 승주 스님이다. 나 승주 스님이야. 승주. 제가 빨리 장난치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는 3년 숙성해가지고. 완전 홍차거든요. 이게 무슨 홍차예요? 이거 똑같은 회작 홍차인데 네. 3년 숙성시켰어요. 아, 더 이제 더 시간을 많이 이제 그거 한 거네. 네, 이건 숙성시키고 제가 숙성시키지 않는 거고. 이 차를 3년 동안 숙성했어요. 아우, 향이 달라요. 벌써. 아, 그리고 한번 나올 때 그 처리를 다시 한번 더 해요. 아유. 아. 저 알았어요, 이거. 고소한 맛이 더 강해졌어요. 네. 향이. 네. 이게 전에 열처리를 한번 야, 또 우전차 만들 때 우전이 처음에 이런 향이 좀 나거든. 근데 우전차 향이 벌써 딱 들어오네 얘는. 중요한데. 저희가 이번 만든 세작 홍차는 올해 거는 거의 이제 우전급이에요 차들이 사실. 늦게 야, 이건 우전급이다. 네. 이건 세작 홍차라 하면 안 되고 우전 홍차라고 해야 된다. 아 우전 홍차는 저희 다 철품됐어요. 아 이거 우전 홍차야. 너무 맛이 좋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맛이 좋다. 이거 말고 이제 좀 있다가 흉자 공차라고 해서 일반용으로 만들어진 공차가 또 있거든요. 아 이거 맛있는데. 대중용. 대중용인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다. 요즘 같은 가을에 정말 딱 이 농차의 낙엽. 야 맞아요. 고소한 그 낙엽을 태우잖아요 우리가 네, 낙엽에 그 낙엽에서 나오는 그 향.
그 고소한 향. 사람들은 낙엽을 타면서 커피 향을 느낀다 그러는데 나는 이 홍차 향을 지금 느꼈어요. 이 향이 딱 그 향이에요 지금. 야, 이거 끝내주는데요 이거? 맛있어요. 정말 괜찮아요. 고생하셨어요. 차를 만든 사람 따로 있지만.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맛이. 한 잔씩 드시고 두 번째 잔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아, 맛있는데. 아. 내가 많이 맛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못 먹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차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차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차를 이렇게 좋아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극찬을 해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아, 저 진짜 좋아합니다. 저. 내년에는 이거보다 좀 더 조금 더 다양하게 차를 만들어 볼 생각이다.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전생사 인연이 있는 연고로 네. 제가 또 여기도 한 번씩 들리면서 또 서로 어떻게 우리가 여기 또 발전 이 하동에서의 어떤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까 뭐 얼굴을 맞대고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여기 밖에도 길이 왜 그 농협 바로 옆에 네.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차 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거기가 아, 저 길이 밖에 났어요. 일단 한번 저쪽으로 네. 걸어보세요. 여기 가운데 길 끝으로 가면 밑에 지금 길이 나 있거든요. 새 길을 예,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내가 이 길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아니요 지금 아직 정리를 안 했어요. 정리를 좀 더 많이 해봐야 되고 사람도 좀 불러서 쓰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야 이게 숙성을 해서 다시 덕구머리 하고서 제가 이 차 말고 이제 이걸 빼고 반장님 네. 이거 먼저 이제 두 번째 짜니까 네 이거 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드시고 제가 중작을 중작을 한번 가져와서 한번 들어보시죠. 아 다른 건 모르는데. 차는 열심히 만들려고 그리고 이걸 홍차를 이렇게 갖고 이제 얼마에 받습니까? 한 잔 이렇게 우리게끔 해서 이렇게 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근데 셀프인데 1인당 3,000원이요. 1인당 3,000원에 셀프로 판다고요? 네. 따라 먹게끔 돼 있는 거야? 뭐 어떻게 자기들이 직접 가져가가지고 차물 끓여진 거 가지고 차 넣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뭐 두 종류를 마시든 세 종류를 마시든 열 번을 마시든 한 사람 앞에 한 3,000원씩? 네 1인당 무조건 3,000원씩 네. 받는 거예요? 계산 카피도 하고 아유 커피 영 커피 못한 것도 5,000원씩 받는데 이 좋은 홍차를 갖다가 아유 우리 참 이 문제입니다 이 좋은 차들을 가치를 아 이 좋은 차를 차가 보기보다 자신있게 이렇게 말하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올려는 하나만큼 끝내줘 좋은 거고 그리고 옛날 전통기법 그대로 유지하는 근데 이 차 한 통에 얼마씩 판매하는 겁니까? 40g에 2만원 40g에 2만원 하면은 뭐 이거 됩니까? 그 정도 됐죠. 더 이상 뭘 받아야 돼. 저희들 노동의 대가가 딱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희들 그래서 어제 그 만났을 때 옆에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얼마나 일 잘못한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왔을 때는 상업적으로 자본주의 방식에서 상업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제 노동의 대가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홍차를 만들기 위해서 덕분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를 어렵게 하시는데 따고 하는 거를 그거를 노동의 대가는 안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는 아니고 서비스 차원이네요. 이 정도만 알아주시고 이 정도만 네. 같이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유, 대단하시네요. 꿈은 있어요.
그 박물관을 몇 년이 딱 20년째거든요. 예. 2000년에 열었으니까. 아, 오래됐네요. 20년이면. 20년이면. 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군에서? 하나도 없어요. 순수하게 제가 지금까지 20년을 버티는 거예요. 올해 19년에 버텼고, 이제 내년 가면 20년이죠. 내년에는. 네, 알려질 때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 분들하고 내년에 20주년을 갖다 어떻게 보낼까. 20주년에 한판 축제를 한번 해보죠.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달에 저희들도 차도 판매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버텨온 세월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뭐 이 정도. 뭐 여기서 그 조그만 음악 작은 그 음악회 같은 거 그냥 그런 거라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예술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 해도 손색이 없어요, 여기가. 뭐 공연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회도 해주고요. 네, 그런 걸 해도 되겠네요, 보니까. 그리고 올해는 너무 더워서 별로 안 했는데 봄철 되면 웨딩 촬영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웨딩 촬영 하겠네요, 여기서는 네. 진짜. 아주 좋은데, 조건이. 군데군데 해놔갖고. 아, 멋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앉아서 차 마시고 이런 모습 참 좋아하거든요. 30분 정도 되면은 끄고 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끄고요.